이어서 16일 오전에 있었던 전남도 코로나19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북권과 하선 등에서 61명의 지역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확진자는 총 254명으로 지역 감염이 20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또다시 높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도민 여러분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오늘 아침 8시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발생한 소규모 집단 감염을 사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에서 11월 7일부터 총 20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신한은행 지점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이 은행 직원과 가족 그리고 방문객으로 전파되어서 총 9명이 확진이 되었고 아구마을 식당과 워터피아 헬스장, 사우나 등에서 11명이 추가적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순천시의 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영업 제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워터피아에 대해서는 여각조사 중에 있고 9일부터 14일까지 방문자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구마을 확진자 가족이 근무하는 순천중앙병원은 오늘 일시 폐쇄 조치되고 정밀 여각조사 진행 후에 추가 조치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지점 종사자 및 방문자 434명은 진단검사를 완료를 했고 식당, 헬스장, 사우나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재난문자를 발송을 하여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광양시에서는 선광기업에 근무하는 여성 확진자에 의해 먼저 동료와 가족이 감염되었고 이어 쇼핑센터 종사자, 관련 기업체 및 퀵서비스 종사자, 식당, 카페, 미용실 등 N차 감염이 이루어져서 총 37명이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선광기업 관련 접촉자, 쇼핑센터 종사자 및 방문자, 관련 기업체 및 퀵서비스 종사자 및 접촉자, 식당, 카페, 미용실 방문자 및 접촉자 등 총 5,900여 명의 검사를 실시해서 5,850명이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11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를 마무리하고 심층 여각조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를 폭넓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순군에서는 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최초 확진된 후 배우자와 자녀, 직장 동료 등 총 4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281명의 진단검사를 실시를 했으며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순천 광양 사례에서 우려되는 점은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 상황을 대단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는 여각조사 공동협력 TF팀을 구성 운영을 하고 있으며 중앙질병관리청 즉각 대응팀의 지원을 받아서 감염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순천, 광양, 여수시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강화 격상시켰습니다. 초동단계에서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순천, 광양, 여수시에서는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휴관을 권고합니다. 모임 행사 시 참여 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50평방미터 이상의 식당, 카페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 차단을 위해서 도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첫째, 최근 확진 사례의 공통점은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라고 생각하고 해열제, 감기약 등을 복용하면서 계속 출근하는 등 일상생활을 함으로써 추가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침,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둘째,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모든 도민들께서는 스스로 2m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셨을 경우 도시군에 안내 문자가 뜨는 즉시 자발적으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겨울철 실내생활 증가와 환기 부족, 독감과 시기가 겹치는 11월에서 내년 1월까지 방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말 송년회 등 사적 모임과 회식 자제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넷째로는 기업체 사업장에서는 소속 직원 중에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유급 휴가를 실시해서 집에서 쉬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전국적인 확진자 발생 상황은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단위로 특정 대규모 집단에서 일상과 소규모 집단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인, 가족 모임, 직장, 사우나,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소규모로 발생하고 있어서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스스로 외부 모임과 식사를 자제해 주시고 도나 시군의 안내 문자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환절기 더욱 건강 챙기시고 가정에도 늘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